왜요? 허벅지 찰싹 너무 찰졌나요? 저는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 유튜브에서는 아마 남자들밖에, 그리고 격투기 냄새밖에 못 맡죠? 오늘 하루쯤은 꽃향기를 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세영 아나운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세영이에요. 꽃향기 여기. 여기 말고도 여기에서도 아주 꽃내음 때문에 제가 상당히 행복한 하루인 것 같고요. 지금 멀리 제가 부산까지 내려와서 김세영 아나운서님과 합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미지만 보시면 격투기랑은 사실 좀 남들이 보기에는 거리가 좀 있어. 오오오. 아주 혼내주는 거야. 살짝 잘 모르긴 하는데 네. 늘 이렇게 TV 보면서 관심이 있었어요.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격투기 선수들. 그렇죠. 네. 그리고 장윤태 부장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그 영상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아, 네. 그날 또 데려다 주셔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처음 미팅하고 이렇게 또 인연이 돼서 영상 촬영까지 함께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에 뭔가 구세주 같은 존재. 아, 정말요? 당연하죠. 이제 유튜브가 덕분에 떡상할만 남지 않았나 생각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저희 AFC 경기 영상을 같이 한번 보면서 내가 또 편집 없이 바로 쭉 가니까요. 자연스러운 멘트라든가 또 경기 얘기를 같이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경기 볼 건데요. 하웅표 선수의 경기를 볼 거예요. 서서 싸우는 입식 격투기 선수라고 하는데, 이걸로 되게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고 경기를 할 때 되게 화려하게 해요. 화려해요? 엄청 화려합니다. 킥 같은 거 막 뒤돌려차기, 날라차기 아주 난리가 나죠. 이 화려한 경기 스타일을 한번 또 같이 보면서 저희가 한번 즐겨보고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바로 첫 번째 경기. 그렇습니다. 시작. 하이텐션과 함께. 자, 심판분 얼굴 나오죠. 심판분, 네, 무섭게 생기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선수가 처음에는 룰 같은 거를 숙지를. 왼쪽 분이신가요? 맞습니다. 네, 왼쪽 분이 하웅표 선수. 또 우와. 오른쪽은 이제 중국에서, 중국 무술 중에 뭐, 복싱 말고도 산타 같은 거가 있어요. 우슈라고 하는데, 어떻게 뭐, 탁탁탁 이런 거를 뭐, 수련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잘 알지는 못한 선수지만은, 뭐, 두 선수가 맞댔을 때, 뭐, 충분히 경기력이 좋을 것 같은 선수죠. 근데 무섭게 생겼잖아요. 잘할 것 같죠? 약간 추성훈 선수 닮았어요. 그렇죠. 근데 추성훈 선수가 약간, 네. 시작과 함께, 뒤돌려차기. 이렇게 화려하게. 뒤돌려차기 하면서 넘어지네요? 아, 이거 넘어지면 안 되긴 하는데, 넘어지면 잠깐 중지시키니까요. 니킥도, 무릎차기도 하죠. 그러니까, 태권도 말고도 킥복싱도 할 줄 알아요. 되게 재밌게 경기하는 선수. 근데 바지가 태권도복 같이 생겼어요. 맞습니다. 태권도복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가 되게 주먹을 많이 써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네, 들어오니까 이제 자기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끌어안은 거죠. 발차기를 많이 공격을 하니까요. 가까우면 발차기를 못 쓰잖아요. 아무래도 태권도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쵸. 그게 또 킥이 되게 파워가 세기도 하고 자기 경기 스타일이 있으니까. 오, 우와. 저기 뒤돌려차기. 저기 진짜 엄청. 우와. 오, 하이킥까지. 넘어졌어. 네, 넘어졌는데 이제 그라운드라고 해서 밑에서 하는 거는 없는 룰입니다. 서서 싸우는 입식 격투기 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떠세요? 좀 지금 보고 계신데, 하웅표 선수 되게 우와. 생긴 건 되게 착하게 생겼는데 되게 멋있게 싸우죠? 지금 거의 하웅표 선수가 다 주도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잘 보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흑백이잖아요, 화이트 햄. 네네. 흑백. 이겼다. 그러게요. 하웅표. 얼굴도 지고, 저 선수도 지고, 저도 지고. 우와, 슬프네요. 이렇게 붙으면은 상대방 목을 이렇게 감싸서 제압을 하고 발차기도 상대방 발도 차주고. 왜 지금 아래쪽을 많이 차냐면 계속 넘어지라고. 속임수를 주는 거죠. 아래로 더 데미지를 주거나 계속 찬다라는 인식을 줘서 그러다 갑자기 뒤돌려차기. 경기에 그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아래로 계속 차주고 있죠. 이거를 격투기 용어로는 셋업이라고 해요.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붙었을 때는 클린치, 킥복싱, 무에타이 클린치라고 해서 이걸로 상대방 공격을 최대한 무마시키려고 하고요. 또 빠지면서 발차기를 또 상대방 발 쪽에 넣어주죠. 이거 로우킥이라고 하고, 또 뭐 네이버 웹툰에서는 이제 카프킥 뭐 이렇게 요즘 또 나온 용어가 있는데, 그냥 로우킥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하웅표 선수가 태권도 선수들이 이제 격투기를 하게 되면 많이 넘어지는데 거의 넘어지진 않아요. 처음에 넘어졌어. 네, 그 다음부터 이거 그건 용서해 주자고요. 넘어졌어. 안 넘어진다고 하자마자 넘어졌어. 아, 그러게. 관객들한테 큰절하면서 넘어졌네, 한번. 근데 데미지가 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어이구, 나래차기 같은 거죠? 살짝 비틀거렸죠. 오, 네네네. 엄청 와. 화려하게. 어이구야. 다운이 이거는 다운이죠? 아, 근데 화려하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퍼포먼스가 네. 있네요. 네네네. 하면서. 네. 저도 봤던 경기인데 또 봐도 재밌네요, 진짜. 하은표 선수 경기. 여기가 빨개졌어요, 지금. 네, 맞아요. 오, 뒤돌려차기 또 다운을 뺏겼죠. 두 번째 다운. 이렇게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힘들죠, 머리가 띵해서. 그렇죠, 엄청나게 띵하죠. 저렇게 뒤돌려차기는 이마를 맞아도 사람 머리 중에 딱딱한 게 이만데도 데미지가 들어가죠. 한 번 더, 어이구야. 자, 세 번 다운 연속 당하면은 이제 경기가 끝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은표 선수가 와, 이겼다. 네, 이겼다. 아나운서님 이기고 복장도 이기시고 선수도 이기고 네. 내가 이겼다. 뭔가 내가 이긴 것처럼 기쁜 느낌이기도 하죠. 근데 근육이 네. 좀 다르네요. 다른 사람이랑 근육이 네, 맞아요. 네. 우와 이런 근육이 아니고 엄청 큰 근육이 아니라 네. 살짝 탄탄하면서 장근육인데 되게 근육이 예쁘게 자리 잡혔네요. 맞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남자를 볼 때 근육 빵빵 아저씨가 아 이거 좀 표현이 그런가? 우람부락한 게 근육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장근육이 좋으신가요? 요즘에 깡 비처럼 그런 네. 근육 조금 이렇게 엄청 네네. 우락부락은 아니고 탄탄한 근육 그게 만들기 어렵긴 한데 그렇죠. 또 타고나야 되기 때문에 물론 우락부락 근육도 키우기는 어렵지만은 네. 근육 모양이 예쁘네요. 네, 그러게요. 황표 선수 이렇게 미모의 여성분께서 아나운서분께서 몸 예쁘다고 칭찬하실 정도면 개타셨네요. 아니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 태권도 하셔서 그런지 네, 조금 네. 원래 기존에 있던 그 격투기 선수랑 몸이 살짝 다른 느낌이에요. 네, 그것도 좀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또 저런 근육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 근육이죠. 뭐 실천 뭐 압축 근육이라고 하는데 뒤돌려차기 나왔죠? 넘어졌어. 네. 진짜 제대로 맞았구나. 이걸 파워를 측정할 수는 없는데 교통사고가 네. 나는 거예요, 그냥. 얼굴에 차가 얼굴만 들이박는 거죠. 엄청난 파워거든요, 저게. 그거 어떡해요? 그냥 하이킥 차는 것도 물론 엄청난 킥인데 뒤돌려차기 자체가 이제 무게 중심이 모든 걸 이용해 가지고 원심력까지 포함해서 차다 보니까 데미지가 몇 배가 들어가죠. 어떡해. 실제로 저거를 배에 맞으면 이제 배가 완전 뚫리는 고통을 느끼는. 진짜. 네. 일단 경기는 여기까지 네. 봤고요. 첫 번째 경기 보셨는데 느낌이 좀 어떠셨나요? 태권도 볼 때는 그냥 이게 도복을 다 입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정적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격투기는 진짜 뭔가 야생. 맞습니다. 살아있네요. 네. 에이, 살아있네. 네, 살아있는 경기 첫 번째 하은표 선수의 경기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안보현 배우. 나운산에서 왔어요, 진짜. 네, 그 캠핑카에서의. 저 그 캠핑카 사고 싶었잖아요. 아 진짜? 네, 잔고를 좀 열심히 하겠다 일을. 로퍼. 배우 안보현님의 경기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고! 고! 또 좋아하시는 몸 아닙니까? 이 얼굴은 아니고요. 지금보다 네. 말랐네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복싱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안보현 선수가 선수라고 하겠습니다. 또 레그킥도 찰 줄 알아요. 아직 배를 차고 넘어졌는데 방금 넘어지긴 했는데 뭐 데미지가 있는 킥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가드가 되게 내려가 있죠. 이렇게 방어를 안 하고 이렇게 스텝 통통 밟으면서 빠른 걸음으로 또 잽도 넣고 상대방도 뭐 킥은 차고 하고 있죠. 어머. 베트남 배우라고 합니다. 상대방도 네. 이름이 되게 귀여워요. 깐시또안. 깐시또안이랑 깐시또안. 안보현 씨. 안보현 선수가 스텝 계속 밟아주고 있는데 이게 복싱 선출이라고 하죠. 선수 출신들의 약간 스텝이 저렇게 다리 넓게 잡고 스텝 밟죠. 왔다 갔다. 네. 퍼지 연타. 강하다. 네, 엄청 잘해요. 뒤로 빠지면서도 이렇게 카운터 때리면서 다운이 나왔고 저렇게 하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아플 텐데. 네. 그렇죠. 뭐 살짝 맞긴 했지만 흘리면서 카운터로 뒷걸음 치면서 때려가지고 이제 다운을 만들어낸 거죠 지금. 깐시 또한 지금 정신 없죠? 화났어. 약간 네. 경기 시작부터 화나 있긴 했는데 네, 다시 재개가 됐고요. 와. 또 배 한번 쳐주고 스텝이 어때 보이세요? 딱 모습이? 스텝이? 안보현님 네. 약간 그 댄스 스텝? 요즘 아이돌들 댄스 스텝 느낌이고 네네 되게 날렵하네요 엄청. 네 그렇습니다. 네. 살짝 뭐 넘어졌는데 몸이 다시. 전혀 안 무거워 보여요. 네 맞습니다. 관리를 되게 잘하는 걸로도 나왔었잖아요. 예능에서도 보시죠? 다리를 엄청 많이 벌리네요. 네 이제 복싱을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 좀 그렇게 하죠. 다리를 좁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많이 이제 넓힙니다. 또 카운터 때리면서 상대방이 갑자기 못하겠다고 깐시 또한 이렇게 했어. 네
눈이 까였는지 까시 또한 울라고 아 죄송합니다. 아 열 번 중에 한 번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안 웃길 수도 있죠. 네, 까시 또한 지금 울기 직전까지 아 우는 거예요? 아 울진 않고요. 네, 그냥 느낌으로 약간 허망해 보이는 경기 포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약간 조금 쑥스럽겠습니까. 근데 또 이긴 선수인데도 그렇게 막 자기 자랑을 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연민 있네요. 네, 뭐 이렇게 환호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위로를 해주러 어떻게 정말 착합니다. 이야 인성도 갖추고 잘생기고 연기도 잘하고 잘생겼다. 네, 그렇죠. 네, 복싱도 잘하고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막 환호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 뭐 현장에선 지금 저희가 소리를 끄고 있지만은 상당히 뭐 나름대로 꽤 환호를 받았던 경기인 걸로 기억을 하고요. 손이 올라가면서 안보현 씨 스스로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안보현 선수 스스로. 네, 또 경기할 땐 또 인정하게 하지만 끝난 다음엔 또 네, 상대 선수가 수고 많이 했으니까. 네, 뭐 인터뷰 소리를 저희가 듣고 있진 못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잘생겼다. 맞아. 싸움 잘한다. 부럽다.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보고 싶은 느낌. 희귀병 아이에게 이제 파이트머니 기부를 하고 또 그냥 자선 느낌으로 하는 그런 경기였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멋있다. 네, 그러니까요.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인성까지.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AFC 단체 자체가 일반인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원래 이름이 엔젤스 파이팅이라고 하는데 천사들의 뭐 전쟁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안에 있는 그 엔젤스라는 뜻이 되게 중요한 게 그런 희귀병 아이들이나 또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단체예요. 아 진짜 네. 몰랐어. 그래서 세계 최초 자선 격투기 단체라고 하는 이 명칭이 맞는 거죠. 세 번째 경기는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이대원 선수의 경기를 볼 건데요. 네. 이분 얼굴을 아시죠? 요즘 인기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래를. 이분이 경기를 하셨어요? 네, 이분은 원래 저희 단체의 연예인 챔피언이에요. 아 진짜요? 챔피언 벨트가 있어요. 그렇게 잘하신다고요? 엄청 잘합니다. 아 진짜? 빨리 보고 싶어. 네. 그렇죠. 안보현님은 빠른 스텝 이용해서 복싱 위주로 했다면 이분은 킥, 니킥 난리가 아닙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좋아요. 네, 킥. 세 번째 경기 고! 고! 덕분에 되게 뭔가 분위기가 환해지고 너무 좋네요. 네. 맨날 남자 냄새 맡으면서 격투기 경기만 보다가 너무 좋습니다. 네, 서로 이 선수는 이제 상대 선수가 되겠고요. 상대 선수는 당시에 미성년자였던 걸 기억은 나는데 아 진짜요? 네, 고등학생이었던 걸 기억하고요. 서로 킥 주고받고 거치게 하죠. 상대 선수가 이제 전문 프로 선수 있고요. 이대원 선수는 어쨌든 연예인이죠. 네, 슬쩍 빠져주는데 강하다. 한번 경기 거침이 없네요 진짜. 예, 상대 선수 잘해요. 근데 이대원 선수가 이 니킥이 되게 강하게 들어갔어요. 다운을 만들어냈고요. 바로? 네 바로 다운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좀 몰렸잖아요. 지금 한 10초도 안 된 것 같은데 바로 다운됐어요? 되게 일찍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리플레이 볼게요. 되게 거칠게 발도 차고 원투도 치고 되게 자세도 좋고 잘하거든요. 여기서 이 니킥 왼발로 찼던 니킥이 배에 제대로 들어가면서 다운이 나온 거죠. 니킥이 진짜 아파요. 이게 그냥 볼 때는 살짝 맞은 것 같은데 엄청 아팠구나. 네, 잠깐 또 나오겠지만 몸이 들썩일 정도로 복부에 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이제 더 천천히 볼게요. 네. 기세 좋게 딱 들어가고 있는데 다 가드하거든요. 방어도 하고요, 이대원 선수가. 근데 여기서 자, 보세요. 치고 니키. 이게 맞은 거죠, 복부에. 이때 이제 피스가 말려서 오른손 두 번 맞고 다운을 당한 겁니다. 한 번 더. 거칠게 밀고 들어가는 상대 선수가 있고 네. 상대 선수가 여기서 발도 차는데 또 이대원 선수가 막았어요. 이거를 방어를 했어요. 그리고 또 거칠게 오른손 주먹 때리면서 쓰러질 때까지 계속 때리네요. 네, 근데 뭐 이제 쓰러지면 또 못 때리지만 하지만 쓰러질 때까지는 때리는 게 또 경기니까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는데 일단 이 이대원 선수 경기 스타일 어떠세요? 보니까 얼굴은 되게 순둥순둥 하잖아요. 근데 네. 경기 스타일은 불도저인데요. 엄청나죠. 네. 기회를 딱 놓치지 않고 바로 밀고 들어가서 상대방 다운을 뺏었던 모습도 멋있었고요. 인터뷰 내용은 뭐 저희가 이제 소리로는 담을 수는 없지만은 되게 뭐 자기 팀원들이나 이제 저희 AFC 박호준 대표님, 네. 뭐 이민영 이사님 이런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되게 인성이 평소에 되게 좋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흡사 그런 말 있잖아요. 연예인병 이런 거가 좀 이제 다른 연예인분들 중에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있잖아요. 선수들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이분은 항상 겸손하시고 또 저희 관계자분들한테 되게 잘하시고 선수들 중에도 있나요?
있죠? 지금 보고 있나요? 항상 기분 나쁘거든요. 아,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일단 이대원 선수는 정말 인성 좋고 연예병도 없고 하기로 엄청 유명한. 겸손하고 하니까 사람이 이제 인정받고 잘 되는 거죠. 네. 진짜 불도저 스타일이다. 잘생겼는데 꽃미남이잖아요. 저희 대표님 고기 끄덕이면서 다들 인정하네요. 네, 저희 대표님 하나 두 개. 네. 다음에 또 해 경기. 이런 느낌으로 점점 갈수록 경기 스타일이 점점 더 남성적인데요. 그렇죠. 네, 마지막 네 번째 경기도 이따 보실 때 더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가 이제 선풍기로 치면 미풍, 두 번째 경기가 약풍, 네. 세 번째 강풍. 좋네요. 점점 세지는데요. 이제 초강풍이 이제 에어컨 남았나요? 그렇죠. 네. 에어컨. 초강력 에어컨 한번 네 번째 경기.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앞에 분들은 비주얼이 상당히 뭐 미소년, 잘생긴 연예인 이런 느낌이었다면 네 번째는 랭킹 1위입니다. 네. 아시아 랭킹 1위 선수인 김재영 선수. 네.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어컨 경기 한번 볼게요. 네, 네 번째 경기 고! 고! 외모만 보더라도 이분은 중국 선수고요. 상당히 이제 상남자답게 생기신 분이거든요. 다시 화면 돌아가면은 네, 경기 시작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검은색 팬츠 입으신 스텝 밟고 있는 이분이 김재영 선수가 되겠고요. 이분이 아시아 스텝이 굉장히 경쾌해요. 네, 이분도 되게 많이 움직이면서 때리는 스타일이에요. 네, 넘어졌죠 한번. 다리가 교차돼가지고 넘어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네, 레슬링을 써서 넘어뜨렸고 다리 하나 잡고 이렇게 넘어뜨리는 거가 되게 심플하지만 유용한 기술이거든요. 원래는 서서 싸우시는 스타일인데 이번 경기는 특별하게 좀 밑에서 그라운드라고 하거든요. 네, 그라운드 경기가 이제 될 것 같아요. 아까는 그라운드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서서 하는 경기 위주였는데 이번에는 종합격투기, 저희 단체가 종합격투기 단체다 보니까 그 경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상대방이 방어하려고 했는데 불리한 포지션을 내줬어요. 되게 불리한 포지션이거든요. 손도 묶이고 그쵸, 지금 가랑이 사이에다가 손이 꼈죠. 우리 상당히 어렸을 때 이렇게 싸우면 이렇게 많이 놀았잖아요. 그쵸. 몸싸움 장난으로. 아동선님도 그렇게 김밥 이렇게 싸움여행 가서 김밥 이렇게 찌부짜부 뭐 이런 느낌. 그쵸, 좋습니다. 김지영 선수의 찌부짜부와 함께 때리고 있고요. 계속 밑에 있는 선수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이 없는 게 또 미들급이면은 중량급이라 이렇게 위에서 누르고 때리면은 밑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밑에서 이렇게 무릎이 있잖아요. 무릎으로 이렇게 치면 안 되나? 무릎으로 상대방 몸은 때려도 돼요. 근데 이제 얼굴은 때리면 안 되고요. 네, 단체마다 룰이 있어서 이렇게 몸은 때려도 됩니다. 이 킥으로 되게 불리하죠. 지금 밑에 있는 선수, 중국 선수가 이름 어려워요. 루요롱. 안 읽겠습니다. 네, 안 읽겠습니다. 이거는 김준석이 계속 때려주고 있고요. 상대방 양팔 다 묶어놓으면은 팔을 한 손은 짚고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잖아요 지금. 제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 네 많이 맞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중국 선수 왼팔이 꺾일 수도 있어서 중국 선수도 팔을 안쪽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으로 왔죠. 뒤에서 이렇게 때리면 답이 없어요. 계속 맞을 겁니다. 등을 돌리고 있구나. 네, 지금 상대방 배 쪽이랑 뒤쪽을 감싸 안고 때리는 거라서.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최대한 지금 자기 허벅지 쪽에 걸려있는 양발을 최대한 빼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도 아니면 이렇게 완전 뒤집어서 이거 마운트라고 하거든요, 이 자세를. 이 마운트 자세를 내주더라도 일단은 벗어나야 됩니다. 아까 방금 전에 이렇게 뒤로 가서 엄청 맞던 포지션이 제일 불리한 포지션이에요. 네, 경기를 빨리 끝내기도 하고요. 심판이 보고. 근데 이게 확실히 눌려있다 보니까 얼굴이 엄청 빨개지고 몸도 빨개졌어. 엄청 많이 맞죠 지금. 몇십 대 맞았을 거예요 이 경기. 실제로 유효타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신나게 때리고 있는 김지영 선수. 여기서 오히려 포지션. 나왔어. 네, 일부러 이건 김지영 선수가 포지션을 좀 바꿔준 것 같아요. 본인이 딴 기술을 쓰려고. 여기서 또 팔 최대한 지금 묶어주고 얼구야 배 또 때리고. 그 다른 방식으로 때리려고. 네, 그렇죠. 다른 기술 쓰려고 하는 거죠. 거의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목이 쫄리고 있거든요. 얼굴 진짜 빨개서 터질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탭이 나오면서 경기가 끝이 났는데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기술이죠. 네. 다시 한번 리플리 나올 거니까 끝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술은 남북 초크라고 해요. 남북 초크.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내 겨드랑이랑 이런 뭐 삼두나 이두 같은 걸 이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근데 눌러주는 거가 성격이 좀 강한. 내가 목이 그냥 작두처럼 깔린다는 느낌이 들어 숨이 그냥 안 쉬어지는. 아프기도 해요 엄청. 네. 목 조르기.
목 기자 뭐 그런 뭐 백초크라고 하는 이런 거가 원리가 조금 들어가고 포지션은 완전 다르죠. 잘 안 나온 기술이에요, 사실 격투기에서. 진짜 이, 네. 몸이 엄청 빨갛고 지금 약간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신나게 맞아서 출혈도 살짝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경기 이제 승자 심판분이 백종근 심판분이시거든요. 이분께서 이제 이분도 선수 출신. 저 보면서 이분이 경기 뛰셔야 되는데 이분은 왜 안 뛰실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안해. 백종근 심판님 복귀하십시오. 오늘 저랑도 안면이 있기 때문에. 오, 이분이 피지컬이 어마어마하신데. 네, 엄청나게 네. 좋으신. 네. 승자 네 이렇게 승자 손 올라가면서 김지영 선수가 남북 초크로 경기를 끝을 냈습니다. 네, 여자분들 거의 이 표정인 것 같아요. 되게 경이로우면서 이게 전혀 다른 세계니까 맞습니다. 신기해요 이렇게 보면서. 맞습니다. 제가 마치 꽃꽂이 할 때 느낌이지 않을까. 뭐 좋아하긴 하는데 네,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해요. 다시 한번 이제 리플레이 나오고 상대가 유리했던 건 이 장면이 유리하게 유일하게 한 번이었던 것 같고 계속 파운딩이라고 합니다. 계속 때려주고. 네. 이 자세가 상대방한테 제일 불리한 그쵸. 자세예요? 지금 나오는 자세가 헤어나오기가 어렵죠. 여기서 자 보면은 겨드랑이 3두, 2두 이용해서 상대방 목이 그냥 다 쫄려지는 거죠.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이 강해요. 이렇게 팔로 조이는 것보다는 네. 그립만 잡고 눌러주는 거죠. 네네. 이 기술은 어렵네요. 위에서 하기 좀 어려운 기술. 위에서 하기는 어렵죠. 그냥 되게 그냥 앉아서 하기는 좀 어려운 네, 이렇게 기술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승자가 이제 메달 받고 하면서 이 경기가 딱 진짜 초강력한 뭔가 상남자 진짜 격투기는 이거다 이런 느낌을 줬던 경기지 않나요? 맞아. 이게 뭔가 느낌이 진짜 앞에는 이렇게 선풍기 바람을 시원하게 맞았다면 이제 네. 에어컨으로 파워로 돌리는 느낌? 그쵸? 밤에 시원하게 잠들 수 있는 상대방도 잠들 뻔했고 막다가 안타깝지만은 아시아 미들급 종합격투기 1위 김지영 선수 경기를 1위 할 만하네요. 그렇죠. 경기들 네 경기를 같이 봤는데요. 앞으로 이 AFC 저희가 또 세계 최초 자선격투기 단체고 앞으로 저희 단체에게 응원 메시지도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면서 소감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격투기가 그냥 이렇게 싸우는 경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많은 기술이 있어서 놀랐고 그리고 이게 자선 단체라는 거 처음 알았거든요. 네.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해주시니까 저도 굉장히 보는 입장에서 뿌듯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해주시고 저도 경기 열심히 볼게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부현 선수 같은 분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나왔으면 네, 좋겠어요. 대표님이 돈을 많이 버셔서 네, 섭외를 해야 되니까 어찌됐건 네, 열심히 대표님 화이팅입니다. 연예인들 화이팅. 화이팅.